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 교육과 18학번 박수연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에 좀 많이 예민한 편이었어요. 그래서 우선 제 주변 환경을 최대한 제가 예민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. 예를 들면 수능장에 가져갈 시계를 무소음으로 산다든지 샤프를 많이 딸깍거리지 않는 것으로 산다든지 해서 제 환경을 많이 저에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고칠 수 없는 환경이 수능 시험장에서 있기 마련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귀마개를 이용해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안 들으려고 노력했어요. 수능 시험장에서 제가 귀마개를 가지고 가면 감독관 선생님께서 직접 만져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시험 중에도 쓰시게 허락해 주십니다. 저도 그래서 국어 시험을 볼 때 귀마개를 끼고 봐서 주변 친구들의 소음에 방해를 받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.